장거리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8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디 갈 건데 어디 갈 거냐면 경기도 여주로 갈 겁니다. 비가 오는 밤이네요. 경기도 여주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판매자분을 뵈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시간은 1시, 새벽 1시, 한 40분, 2시가 좀 안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도시락하고 오른쪽 카메라 가방하고 챙겨서 경기도 여주로 출발했습니다. 판매 차량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좀 일정을 좀 미룬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장을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일정을 좀 미뤘다가 그냥 판매 고객님께서 아침 출근 전에 잠깐 시간이 괜찮다 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7시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지금 가기 이렇게 가는 게 딱 좋죠. 새벽 시간에 차도 안 막히고 이렇게 가는 게 딱 좋은 듯합니다. 아, 비가 좀 그쳤네. 가다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졸리면 근처에서 좀 자고 고객님을 뵙고 또 다른 또 용인님 또 고객님 또 한번 뵙고 이렇게 올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장도 좀 차 타고 가다가 자기 편하게 이렇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은 거리가 331km거든요. 6시에 도착하네요. 시간이 빡빡하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여행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또 내가 TV를 보고 누워져 있을 때 그분들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시간은 새벽 정확하게 3시 5분입니다. 새벽 3시 5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잠을 청하는 시간이죠. 한참, 정말 한참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아이고. 저도 잠은 오는데 갈 길은 멀고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길에 올라왔고 여기는 청도휴게소입니다. 화물차들이 다들 주무시네. 비가 많이 왔고 와 이곳까지 차 화물차들이 차댈 데가 없으신가 보네. 여기서 출구까지 차들이 막 서 있습니다. 약간 추워가지고 지금 시간에 제가 반 소매를 상의에 입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추워가지고 긴팔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281km가 남았고요. 281km 예상 도착 시간은 6시 8분입니다. 지금부터 쉬지 않고 올라가야지 목적지인 여주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 라디오나 들으면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약간 흩날리고
또 신경 쓰지 마.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같이 가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지금 여기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여기 있는 밀양 상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들이 앞뒤로 한 대도 없습니다. 저만 있고 지금 시간은 2시 35분. 한창 이제 사람이 가장 깊게 잠드는 시간이 2시에서 4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다들 주무시는 시간에서 나름대로 이제 혼자 이렇게 가는 또 운치는 있습니다. 운치는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가다가 잠이 오겠죠. 잠이 오면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쪽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잠이 안 오니까 라디오 듣고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를 지나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남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비가 순간에 오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좋습니다. 뭐 드라이브 삼아 지금 시간이 3시 24분이거든요. 그냥 드라이브 삼아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밤에 올라가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가는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끔씩 혼자만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 예전에 왜 군대 생활할 때 행군을 하면 정말 약간 무아지경의 상태로 멍하게 그냥 자꾸 생각하면서 걷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여행이죠.
마리시가 된다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북 문경시입니다. 그리고 문경을 지나니까 확실히 주변의 외기 온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터를 약간 켤까? 아, 히터를 켰네. 확실히 춥긴 춥네요. 뭐 이렇게 노래도 듣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옛날 노래들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잠은 안 오고 그 목적지 주변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그 고객님을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도 다 떨어져 가고.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아, 네. 지금 여기는 춘두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이제 70km 남았고요.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산 하나 넘으면 비가 그치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비가 오고 막 이러네요. 아, 뒤에 화물차가 쫓는다 저를. 과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42km 남았고, 대략, 30분? 30분 후에 도착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30분 도착할 수 있나? 아, 이제 슬슬 좀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잠깐 쪽잠 좀 자고, 고객님 뵙고, 그리고 다시 용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살짝 걱정이긴 한데, 뭐, 사실 비가 와도 차를 촬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면 더 좋은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니까. 아, 이 시간이 되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 기사님들이 주무시고 조금 이른 시간에 움직여가지고 상차 혹은 하차하는 장소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배도 슬슬 고프고, 근데 배고픈 거 이전에 일단 잠을 한 30분이라도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비는 19km 찍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비죠. 계속 제가 100km에서 110km 사이로 다 가고 있는데 연비는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시트가 뒤에 시트를 떼놨기 때문에 차가 좀 더 가볍죠. 네, 아무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움직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차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차를 또 보러 움직여야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여주, 여기 어디지? 어디가? 여기는 북여주입니다. 전화석이 아주 그냥. 지금 시간은 6시 5분 전입니다.
그렇게 남들 이제 막 이제 일어나는 시간 정도 됐죠. 이럴 때 뭐 예,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저 경치나 구경하고 가는 것도 뭐 나름 특권이라면 특권이 맞나 모르겠다만은 특권이라면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는 3km 남았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 오는 당연히 초행길인데 여기 어디야?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시골이네요. 여기 무슨 창고 같은 것들 많고 이 김해로 치면 상동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 산골짜기네. 네, 약간 외곽 지역이군요. 뭐 저야 뭐 덕분에 이런데 드라이브도 와보고 좋네요. 네, 여기 요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약간 드라이브 코스로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운치 있는 곳이군요. 여기 생각보다 완전 산골짜기인데 그래도 여기 잠깐 세워놓고 한참 자야 되겠습니다. 새들도 있고 아주 자연 친화적이네요 정말. 네, 이곳은 여주에 고객님을 뵈러 왔는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모두 6mm 이상, 뒷타이어는 7mm 이상 남아있는 신품 타이어입니다. 이 차는 2018년 7월에 출고하신 차량이라고 하고 이 앞에 라이트, 그러니까 그릴만 교환하신 거라고 합니다.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없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블랙 베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차는 뭐 어떤 수리나 보상 같은 것도 없고 신품 신차 그대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영맨이라 i40를 신차 600 얼마 고향 뭐 스튜디오에 있는 차인데 650만 원. 그죠? i40는 중고로 살까 하다가 부담이, 저는 이게 이제 이제 벨로스로 바꾸면 이제 일곱 번째 차인데도 너무 많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차는 일단은 신차, 완전 신차 그대로 상태고, 뭐 익스클루시브에 컨비니언스 옵션이 뭐죠? 그 옆에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컨비니언스
아니 제가 요거 나중에 그 가격표 첨부해 드리면 됩니다. 일단 22,000km로 전거리는 좀 많긴 하지만 좀 잠깐 장거리 출퇴근 하셔가지고 그렇고 그냥 나머지는 신차 그대로 또 AS 보증이 또 남아있는 상태니까 와 근데 그래 그랜저가 참 좋긴 하죠. 제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그랜저 실내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좋아요. A6를 끌고 왔어요. 좋아요. A6 끌고 왔는데 와, 실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던데. 그리고 실제로 예 실제로 타보면 승차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근데 그 자기한테 주문을 넣었다가 뺀 이유가 또 아스 이거 생각하니까 아스가 또 너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와 내가 이거 한 1,500만 원 더 주고 아스 사면 1,300만 원 좋은 거 사거든요. 일단은 뭐 사는 상태는 너무 완벽하고 보통 이거 연비 수용하면은 아마 17-18km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거고 그죠? 적당하게는 그냥 좀 규정도 다 지켜서 가면은 찍히는 거는 뭐 25km 그렇죠 막 이렇게 찍히는 와 잘 나오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차들이 이제 완성형 차량이죠. 완성형 차량 왜냐하면 막상 돌고 타보면 돌아오는 게 이런 차거든요. 연비도 좋고 편하고 넓고 조용하고. 근데 전기차는 제가 타봤지만 아직까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길바닥에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 살면 모를까. 네네네. 이것도 필름 한 건가요? 아니 순정? 아니요 순정이요. 아 제가 이게, 아 이게 어두워서 그렇구나. 아 이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네요 차 자체가. 아 일단은 2018년 7월? 네, 7월. 예, 7월 중고. 10 익스클로브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좋네요, 좋기는. 타이어도 많이 남았고. 예. 네, 두 달 넘게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 근데 고민. 이거를 근데 얼마에 올려야 될지를. 일단은 시세를 파서 시세대로 판매해야죠. 당연히. 이건 뭐 신차급인데. 사장님이 가셔서 뭐 시세를 보고. 네네네. 좀, 아, 그러니까 정도 상의를 해가지고, 예, 네, 상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팔면 어떻겠느냐. 라고 파는 거죠. 뭐, 이건 뭐, 솔직히 뭐. 그 정도면은 팔릴까 안 팔릴까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아, 여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차 잘 봤고, 아, 차 너무 좋다. 마무리.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지네요 차. 아 공기 좋습니다. 여기 공기 좋고 300m 앞 곤지암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전을 여기 여주에서 보내고 있군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네, 이제 출발합니다. 아, 몰골이 많이 아니네요. 차도 엉망입니다. 가다가 휴게소 잘라서 좀 정리, 좀 쓰레기 버릴 건 좀 버리고. 여기는 용인이고 이제 김해로 출발합니다. 아, 근데 수도권은 오늘 금요일인데 수도권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차들이 정말 많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잠시 후 성덕 중학교 항상 제가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서킷을 다녀와서 우회전입니다. 서킷을 다니면 이제 공기압이 팽창하면서 과속 방지 타기 있습니다. 공기압이 빵빵해지거든요. 그럼 공기압을 빼고 타는데 맞춰가지고 그러다가 서킷을 타고 이제 일상 주행을 하면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체크를 안 해가지고 방금도 보니까 이 바람이 약간 스티어링 느낌이 이상하다 했더니 공기압이 20도 채 안 들어. 잠시 후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네, 드디어 저는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요. 운동하고 주말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내일 또 태국으로 가야 되는 거.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하고 좀 오늘 저녁에 어벤져스 보러 가기로 했구나. 쉬지도 못하겠네요. 아무튼 오늘 차들 정말 많은 차들을 보고 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